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희무 형 여러분 지금 삽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열심히 삽질하고 살아라. 희무 효과를 고려할 때 뭘 고려하면 된다? 아, 희무 효과가 같은 직원이라 할 때 뭐 하면 된다? 모양 변화가 똑같은지, 그 다음에 빠르기 변화가 똑같은지, 운동 상태 변화가 똑같은지, 세 가지가 다 같으면 뭐다? 힘이 똑같이 작용했구나 라는 거고요. 힘이 똑같이 작용했다는 얘기는 힘의 뭐와 뭐가 같다? 크기와 방향이 똑같다 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이거 변신에서 나타났죠? 굉장히 많이 변신을 했습니다. 뭐? 뭐? 저번에도랑 뭐가 달라요? 네. 목도리가 없어졌죠. 힘들어. 자, 오늘의 주제는요, 수익과 지출입니다. 수익과 지출, 그리고 나에게 남는 게 뭘까? 자, 선생님이 아는 친구가 지난달에 식당을 하는데 여기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0만 원 수익!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재료비랑 인건비랑 월급 주고 막 이런 거 하지요, 그죠? 그리고 저기 여러분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선생님 간식 사라고 돈도 빌려줬어요. 그래서 지출이 얼마냐? 990만 원이에요. 진짜 이 친구가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결국 쓴 돈은 99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남은 건 뭐예요? 이 친구한테 남은 게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어떻게 했어요? 1,000만 원 수입에서 얼마? 내가 쓴 990만 원을 뺀 거죠. 그죠? 수입이라는 건 뭐예요? 내 돈이 많아지는 걸 뜻하죠. 그 다음 지출은 뭐예요? 내 돈이 줄어드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한테 남은 게 얼마냐, 이 번 커지는 효과와 작아지는 효과를 전부 다 합치면 뭐가 남냐 이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이익이라고 얘기하죠. 순이익. 됐습니까? 순이익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요 뭐냐면 합력이라는 겁니다. 합력. 근데 이게 이 순이익을 남기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럼 순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죠. 아니면 수입이 좀 적게 있더라도 지출을 많이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순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입이든 지출이든 많이 노력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뭐예요? 아, 역시 우리는 삽질을 해야 제맛이구나. 열심히 경험하고 겪어보고 틀려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다 실수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나도 실수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나도 계속 뭐하고 있어요?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야동도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여러가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삽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합력이라는 게 과연 이 순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합력이 일단 뭐냐, 이 힘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작용할 수 있겠죠. 이 보드마카에도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작용하죠. 뭐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그 다음에 선생님 손이 잡고 있는 이 힘,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힘의 효과를 더한 힘, 자 이 1번 힘과 2번 힘을 효과를 다 더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 효과를 더한 그 하나의 힘 효과가 있겠죠? 자, 1번 힘과 2번 힘이 있어요. 이 1번 힘의 효과와 2번 힘의 효과를 더했더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이 하나의 결과가 있겠죠. 다시, 자, 1번 힘과 2번 힘이 막 작용합니다. 이 각각의 효과가 있는데 얘네들을 효과를 다 더했더니 뭐가 나타나요? 모양 변화, 아니면 뭐 빠르기 변화, 아니면 운동 방향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 말은 얘네 세 개가 뭔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어떤 한 개의 힘의 효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힘의 효과를 더해서 이 최종으로 나타나는 힘의 효과, 이걸 제3의 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3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합력이라고 합니다. 자, 힘의 세계는 뭐예요? 과정이 달라도 결과가 똑같으면 같은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이랑 2가 작용해서 이런 힘의 효과가 나타난 거랑 그거 아니고 두 개 아니고 처음부터 한 개, 이 3의 힘이 효과가 딱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는 효과가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순이익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친구는 지금 1,000만 원을 벌고 99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최종 나에게 남은 순이익, 이 효과가 뭐예요? 10만 원이죠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200만원밖에 못 벌었어요. 200만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대신 19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입이 적고 그리고 뭐도 적어요? 지출도 적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 최종 10만원 남았어요. 이어 뻥따야. 그러면 수입도 다르고 지출도 다른데 결과 어때요? 순이익은 어때요? 둘 다 1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힘의 세계에서는 이 친구랑 선생님이랑 둘 다 뭐 한 거예요? 똑같이 10만원이에요. 과정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 1의 효과와 1의 힘과 2의 힘, 얘는 1-의 힘, 2-의 힘, 됐죠? 1의 힘 효과와 2의 힘 효과를 정한 게 3의 힘입니다. 10만원이에요. 그 다음 저기 뭐야, 선생님 1-의 힘의 효과, 2-의 힘의 효과, 결론 뭐예요? 3입니다. 똑같아요. 심지어 뭐냐, 이거 수입지출 없고요, 그냥 처음부터 10만원만 더한 사람이 있어요. 돈은 안 썼어. 아껴가지고 먹지도 않았어. 자지도 않았어. 불도 안 켰어. 그럼 뭐예요? 이 친구의 힘의 효과도 뭐예요? 10만원 최종 힘의 효과. 그러면 얘네들 각각 이 1-2힘 더해서 나타난 게 3이라는 크기의 힘이죠. 그죠? 20만원. 그리고 합력은 뭐냐? 그냥 이거 하나. 그죠? 이거 하나만 작용했을 때 얘네들 효과 합친 거랑 똑같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합력이라고 한다는 거.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1-2가 작용한 효과랑 3이랑 3 하나 작용한 거랑 똑같다, 결과가. 그러면 이 3이 뭐다? 합력이다. 그 다음 알짜임이라는 게 나와요. 알짜임이라는 건 뭐냐, 힘이 두 개만 작용하지 않고 여러 개 작용할 수 있겠죠. 지금 얘한테 직력, 중력 작용하고 오른손이 지금 힘을 작용하고 왼손이 또 힘을 작용해요. 그죠? 여러 개가 작용합니다. 이 힘의 효과들을 다 합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타나? 모양변화, 빠르기거나 속적이거나 운동 방향 변화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뭐 하나의 힘이 또 있겠죠. 합력은 두 개의 힘, 혹은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어요. 힘을 더한 거, 그걸 합력이라고 하고요. 알짜임이라는 건 뭐냐면 한 물체에 여러 개가 작용합니다.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걸 전부 다 합친 다음에 최종으로 남는 하나, 최종적인 효과, 그거 알짜로 남는 그 힘, 이걸 뭐라고 한다? 알짜 힘이라고 한다. 합력은 그냥 무작정 더하는 거고요, 알짜임은 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걸 다 합친 다음에 최종으로 남는 그 효과를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알짜임은 합력에 포함되는 개념일 수 있겠지요. 알짜임, 알짜로 남는 힘이다. 그러면 이 중에 아주 특이하게 알짜임이 0인 경우가 있겠죠. 힘이 진짜 온갖 게 작용하는데 얘는 모양 변화도 없고 빠르기 변화도 없고 방향 변화도 없어요. 이런 거죠. 지금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오른발, 그 다음에 중력 막 그런 거 다 작용하죠. 여러 개가 작용하는데 이 힘의 효과를 전부 다 더했더니 어떻게 돼요? 모양 변화 없죠. 빠르기 변화 없죠. 그 다음 뭐야? 운동 방향 변화 없죠.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힘이 없는 거랑 힘의 효과를 다 더해서 최종으로 나오는 이 효과, 그 알짜 힘도 이랑 뭐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래서 이건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힘이 여러 개 작용하는데. 그래서 이 알짜 힘이 0인 경우, 힘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알짜 힘이 0인 경우, 왜냐면 1000만원 벌어서 1000만원 쓰고, 100만원 벌어서 100만원 쓰고, 30만원 벌어서 30만원 쓰고, 아예 안 벌고, 이거 다 똑같이 뭐예요? 알짜 힘이 0인 겁니다. 알겠죠? 효과들 다 더한 그 최종 남는 효과가 얼마다? 0이다. 이게 알짜 힘이 0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여러가지 힘의 효과가 다 더해서 평형을 이뤘다 라는 얘기입니다. 평형. 이걸 뭐라고 한다? 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알짜 힘이 0인걸 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합력, 알짜 힘, 힘의 평형, 이것만 알아두시면 일단 오늘 성공적입니다. 되셨어요? 나에게 남는건 뭐예요? 알짜 힘 0인 힘의 평형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성적 오르지 않는다? 아, 안타깝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힘의 평형, 알짜 힘이 0인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놀기도 많이 놀면서 잊어버렸어? 아, 최종 효과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 이게 뭐다? 알짜 힘이 0, 힘의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가요.